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아일랜드의 선교사 패트릭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아일랜드 선교사 패트릭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패트릭의 삶과 선교 사역은 아일랜드의 큰 수도원에서 나온 중세의 기록인 아일랜드의 연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보에 의하면 패트릭은 팔라디오스가 아일랜드에 선교하던 다음 해인 432년에 아일랜드에 도착을 합니다. 이 기록은 그의 탄생, 가문, 노예 생활, 그리고 선교 사역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패트릭의 기독교는 고대 영국 교회에 속합니다. 영국 교회의 기원은 로마가 영국을 점령하고 있던 2세기부터입니다. 패트릭은 서부 영국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죠. 그의 고향은 로마 브리튼 성읍이었습니다. 16세 때 패트릭은 해적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아일랜드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6년 후에 그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포로 생활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자신의 교육을 브리튼과 유럽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패트릭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거룩한 소년이요. 우리는 그대가 집에 와서 우리들 가운데서 다시 걷기를 간청하노라 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자기들에게로 되돌아와 달라고 하는 이 간청으로 들린 것이죠. 패트릭은 마음의 충격을 받고 즉시 지긋지긋하던 포로 생활에 땅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노예 생활의 고통을 통해 패트릭은 명목상의 모태 신앙으로부터 심오한 신앙에 이르게 되었고, 아일랜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자기 필생의 사명이라고 하는 신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감독과 사도로 임명이 됩니다. 432년에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도착합니다.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데, 아일랜드의 많은 지역들이 이 선교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지만, 패트릭의 가장 큰 노력은 아일랜드 서부와 북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인들의 삶의 정황을 고려해서 지방 분권적 교회를 세웠습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에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지방의 왕들과 속 왕들에게 의탁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아일랜드 귀족의 자제들이 참 그를 수행한 경우도 빈번한 것입니다. 그는 사회의 모든 계급으로부터 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됩니다. 패트릭의 인격은 그의 저술에서 특이하고도 감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패트릭은 아일랜드 포로 기간 중에 자신의 교육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의 수사학적인 실력은 더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패트릭은 때문에 표현의 투박성이 그의 글에 나타났고 또 실제로 이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이큰 배움의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괴롭혔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글을 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주저해왔다. 나의 글이 다른 사람의 글만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혀의 판단 아래 떨어질까 나는 두려웠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고도 극적인 편지에조차 패트릭은 겸손하게 천학 무식한 죄인 나 패트릭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패트릭은 자신이 그토록 후회하던 세련된 수사학의 부재 자체가 그의 글을 정직하고 직설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언어는 단순하고 매우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주는 충격은 지대한 것입니다. 패트릭은 근본적으로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고, 그의 글은 단순하지만 직설적이었고 또 감사와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